안녕하세요. 딥소트를 이용한 객체 추적을 설명할 조유지입니다. 딥소트를 설명하기에 앞서 파이썬 기본 문법과 소트 알고리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다면 이해를 하는 데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라도 찾아보고 강의를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딥소트는 딥러닝과 객체 추적을 결합한 알고리즘으로 객체를 효과적으로 추적하고 정확하게 식별을 할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주로 여러 객체를 추적하는 데 사용이 되고 비디오에서 실시간으로 객체를 추적하는 것에 적합합니다. 딥소트는 다양한 기술과 개념을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소트를 이해를 하려면 소트 알고리즘, 칼만 필터, 헝가리안 알고리즘, 마할란 오비스 디스턴스, IOU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소개만 좀 드리자면, 소트는 실시간으로 객체를 추적하는 알고리즘이고, 칼만 필터는 시간에 따른 객체의 상태를 추적하는 데 사용되는 재기적인 상태 추적 알고리즘입니다. 헝가리안 알고리즘은 할당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으로 칼만 필터에서 이전 프레임에서 발견된 객체와 다음 프레임에서 발견된 객체가 동일하다는 것을 판별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마할란 오비스 디스턴스는 다변량 공간에서 두점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객체 간의 유사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IOU는 두 객체의 영역이 얼마나 겹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로 객체 감지나 추적에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작업을 진행한 작업 환경입니다. 저는 GPU를 이용을 하려고 구글 콜앱을 사용했습니다. 구글 콜앱은 브라우저에서 간편하게 파이썬과 그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할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온라인 텍스트 에디터입니다. 하드웨어 가속기는 T4 GPU를 사용을 하였고, 파이썬 버전은 3.10.12를 사용했습니다. 욜로는 객체 탐지를 위해 사용이 되는데, 저는 욜로 V8을 이용했습니다. 이제 실제로 객체 추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객체 추적할 동영상 파일을 저는 미리 한번 다운을 받아서 왔는데요. 그 다운받은 파일을 여기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클릭을 하시면 파일 업로드가 있는데, input.mp4 이 파일입니다. 그래서 업로드된 이 mp4 파일 한번 열어보시면, 이렇게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이 영상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글 드라이브에서 우클릭을 하시고 더보기에 요거를 눌러주시면 구글 콜앱이 열립니다. 이곳에서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만들어 놓은 코드가 있기 때문에 그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PU 사용을 위해서 런타임에서 런타임 유형 변경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기본 선택이 하드웨어 가속기가 CPU로 되어 있을 텐데 T4 GPU로 변경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글 콜앱이랑 이 구글 드라이브를 연동을 시켜 주기 위해 이 코드를 작성을 해서 한번 실행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연동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마운트 됐다고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구글 드라이브의 이 폴더가 그대로 여기서 보여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제가 아까 올려놓은 동영상 파일, 테스트 비디오 밑에 input.mp4사 이 파일도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파이썬 버전을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
실행을 시켜보면 파이썬 3.10.12 이걸로 실행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욜로를 사용해서 객체 탐지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울트랄리틱스라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고 임포트를 해줍니다. 이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면 욜로 V8에 관련된 의존성이 자동으로 모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실행을 시켜주겠습니다. 저는 이것도 미리 한번 실행을 시켰기 때문에 이미 만족한다고 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저희는 딥러닝 모델을 학습하거나 추론되는 데 사용하는 파이토치를 쓸 거기 때문에 GPU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실행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 토치를 임포트를 하고 이 장치 이름을 한번 찍어보면 저희가 아까 설정한 T4 GPU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폴더에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작업할 디렉토리 경로를 먼저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할 디렉토리 경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작업할 디렉토리 경로 작성하는 거는 여기서 우클릭을 하시고 경로 복사를 해서 여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객체 탐지를 위한 욜로 V8 모델이랑 딥소트 모델을 이미 다른 사람이 학습을 시켜놓은 것을 가져와서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가져와서 모델을 사용을 하였고요. 깃 클론을 하기 위해 여기를 누르시고 HTTP 저는 요거를 복사를 해서 깃 클론을 해주었습니다. 이거를 실행해 주시면 이 작업할 디렉토리 밑에 클론한 파일 폴더가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클론도 미리 해놨기 때문에 이미 존재한다고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론한 이 디렉토리로 작업 디렉토리를 변경을 해주고, 그래서 작업 디렉토리가 이 밑으로 들어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딥소트 밑에 딥 밑에 체크포인트 밑에 이 checkpt.t7 요 파일이 있는데 요 파일이 학습된 딥소트 모델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딥소트 웨이트에 이 주소를 경로를 할당을 해주고 트래커를 초기화를 해주었습니다. 이 트래커에서 이 맥스 에이지는 객체를 추적하는 데 사용되는 최대 프레임의 수입니다. 이제 객체를 추적할 비디오 경로랑 출력 경로를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디오 입력 비디오 경로를 이곳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아까 욜로 V8 여기 1번 밑에 테스트 비디오 밑에 input.mp4로 해놨기 때문에 이 경로를 이곳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할 비디오는 output.path라고 해서 이 경로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원하시는 경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테스트 비디오 이 같은 폴더 밑에 이름을 output.mp4로 출력 파일을 저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로를 작성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스는 추적된 프레임들을 저장하는 리스트 변수입니다. 이 유니크 트랙 아이디스는 프레임들에서 추적된 객체의 고유한 트랙 아이디를 저장하는 세트입니다. 이 세트는 중복된 아이디 트랙
중복된 트랙 아이디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이제 진짜 객체 추적을 위한 이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while문은 비디오 처리를 위한 메인 루프입니다. 비디오 스트림 캡 변수가 열려 있는 동안 루프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 코드는 비디오 스트림 캡에서 프레임을 읽어서 프레임이 정상적으로 읽었는지 여부를 이 렛에 저장을 하고 프레임 읽은 것 자체를 이 프레임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을 더 이상 읽을 수 없다면 이 반복문이 종료가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 밑에 코드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먼저 프레임을 RGB 형식으로 변환을 해주고 YOLO 객체 모델을 만들어서 해당 프레임에 대해 객체를 검출해서 이 result 변수에 저장을 해줍니다. YOLO 모델은 클론해온 학습된 파일을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네임이라는 게 제가 사용한 이 미리 학습된 욜로 모델이 인식을 할수 있는 객체들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동영상을 가져와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result 변수에서 바운딩 박스, 클래스 확률 등과 같은 정보들을 추출하는 코드이고 그 결과를 반환하는 코드입니다. 욜로에서 얻은 바운딩 박스나 뭐 신뢰도 같은 거를 써서 딥소트로 객체 추적을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리고 프레임을 시각화를 해줄 건데 동영상에 추적된 객체를 색상별로 이렇게 네모로 표시를 해주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추적된 객체의 수를 업데이트를 해주고 그 수를 프레임에 나타내는 텍스트를 저는 추가를 해주었습니다. 프레임을 다시 RGB 형식으로 변환을 하고 출력 동영상 파일에 쓰기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루프문이 종료가 되면 비디오 스트림, 출력 비디오 파일, 뭐 오픈 CV 창과 같은 리소스들을 다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을 하면 이 인풋 파일로부터 아웃풋 파일이 생성이 될 겁니다. 일단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가 실행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코드 실행을 눌렀고요. 이게 실행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편집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웃풋 파일이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실행이 완료가 되면 이 아웃풋 파일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이 완료가 되었고요. 이 파일을 열어보기 위해 저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을 파악을 해보면 이렇게 사람을 추적하고 몇 명의 사람이 있는지를 이렇게 카운트를 해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람이 17명이 카운트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고요. 지금까지 구글 콜앱을 이용한 딥소트 객체 추적을 다뤄보았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